네, 2020년 10월 20일자 마켓리더 특집입니다. 저는 뭐 일어서서 가야 될 시간인데 SK하이닉스 지금 자막에서 보셨다시피 인텔랜드 10.3조 원, 10조 3천억 원에 인수했다 이런 뉴스가 들립니다. 뿐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많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도 들리고 한데요. 이 내용 한번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 또 이렇게 또 급하게 연결했습니다. 지금 아, 예. 예. SK하이닉스 지금 인텔 메모리 사업 10조 3천억 원에 인수했다. 요 이 뭐 이유나 요 앞뒤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이제 공시 나온 대로 SK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사업을 한 10.3조 원에 인수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 시기를 보면 계약 체결일은 이번 10월 20일이고 양수 기준일은 2025년 3월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금 지급을 보면 내년 연말까지 8조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2025년 3월에 나머지 잔금이 2.3조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네.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보면 1차 시점에 1차 클로즈 시점에 내년 연말부터는 그 SSD라는 제품 판권을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오게 돼 있고 그리고 2025년 양수가 끝나는 시점에 NAND 생산에 대한 운영권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 쪽에 인텔 그 낸드 비즈니스가 낸드를 생산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그 낸드를 가져다가 모듈 판매하는 이 SSD 비즈니스가 있는데 단기간 내에는 SSD만 일단 가져온 걸로 되어 있고요. 2025년에 낸드 운영권 전권을 이제 가져오는 쪽으로 계약 관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아, 네. 지금 보자. 그러면은 인텔 궁금한 게 인텔을 이게 인텔에서는 이걸 왜 넘기죠 이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 전부터 이 메모리 비즈니스에서 좀 빠져나오는 걸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외신 보도도 가끔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인텔의 낸드 비즈니스 실적을 일단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텔의 낸드 매출액이 한 44억 달러 정도 했었고. 거기에서 영업적자 12억 달러를 기록했던 그 공장이고요. 네. 올해 상반기는 낸드 업황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상반기 누적 매출액 30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4억 달러를 기록했으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비즈니스는 인텔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로 봐도 2018년도 낸드 사이클 정점 시에 영업이익률 15% 정도를 플러스 기록을 했고 작년에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40% 가까운 적자를 냈던 그 공장이고요. 아하. 평균 마진율은 최근 2년 동안 대략 마이너스 10%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 낸드 비즈니스에서 좀 빠져나온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낸드 2위로 껑충. 그러면 어떤 뭐 세계에서 2위란 말입니까? 그 낸드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도시바, 웨스턴디지털 이렇게 총 6개의 업체가 네. 있는데 인텔이랑 하이닉스의 이 단순 점유율 합산으로 보면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2위권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 시점 자체가 근데 양수가 끝나는 2025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네. SSD 모듈 판매만 일단 하이닉스가 가져오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으로는 일단 2등으로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지금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아닌가요? 전일 대비? 예, 좀 마이너스 빠졌는데 저희도 인수에 대해 가지고 그런 예?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낸드 시장 점유율도 하이닉스가 좀 올릴 수 있고 근데 그 낸드 플레이어들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 구도도 네. 완화되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수건이었던 서버 쪽 SSD도 이번에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긴 한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3조라고 하는 자금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대량 팹에 대한 생산시설 그 운영이 예. 2025년까지 인텔 자회사 쪽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시점에 자금을 많이 집행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재무구조상 좀 악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으로 뭐 자금 부담 측면에서나 좀 그럴 수가 있다. 예, 이게 뭐 인수에서 매출 인식하는 게 자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한다면 좋긴 한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다가 뭐
마켓 리스크도 뺄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예. 뭐 재료가 있어도 장이 빠지는 와중에 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같이 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혹시나 제가 먼저 여쭤본 뭐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거의 다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까지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